웹젠인데요. 네. 웹젠 관련해서 뭐 게임즈죠. 게임즈인데 결국은 그 중국에서 외자 판호에 대한 부분들, 근데 판호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했는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내자 판호 쪽에서 전체적으로 게임들이 계속 풀어짐에 따라서 외자 쪽에서도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 내자와 외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국 개발하고 퍼블리셔하는 것 자체가 또 IP가 다 중국에 있으면 그건 내자라고 합니다. 근데 외자는 뭐 게임 개발이나 어떤 퍼블리셔를 다 한국에서 하거나 외국에서 하거나 또 IP가 외국에 있었을 때를 외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웹젠이 하고 있는 뮤를 봤었을 때는 그 게임 자체가 내자판으로 볼 수 있는데 왜 IP만 한국에 있고 퍼블리셔나 개발은 다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판호 개방이 됨에 따라서 네. 오히려 좀 단기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상반기 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웹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121선까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만 원대, 2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봤었을 때도 한 2만 3천 원에서 4천 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1만 7천 원이 깨졌었을 때 오히려 좀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